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아, 270페이지의 소멸시효입니다. 아, 소멸시효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문제가 좀꽤 되는 편이고요. 또 까다로운 부분 느끼시는 분들은 까다로운 부분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70페이지 1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것은죠? 일단 답은 5번입니다. 아,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설의 대립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5번.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죠. 나머지 분들은 맞는 질문인데 1번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할 권리 소멸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향할만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정지의 중단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질문이고. 3번, 소멸시효가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판단해 주고요.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 주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고. 4번, 소멸시효는 단축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4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보시면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의 행사로 볼수 있다. X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을 양도했던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것이지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1번, 저물면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에 1년의 제한이 있죠. 특히 반환청구권의 경우는 침탈 후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1년에 대해서는 1번은 X죠. 자, 1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소멸시효는 단축 경감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사상 연장하거나 면제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채무자에게 유리한 단축 경감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고요. 4번,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X가 되고요.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5번이 답인데, 자,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소유권, 공유 지분은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유 지분에 기한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릴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5번이 X,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수 있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1번, 할부금 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4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그러면, 채권과 용익물권이니까, 기역, 니은에서 1번이 답이고요. 물론, 소유권, 인격권과 같은 권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겠죠. 자, 5번 문제죠.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X죠.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을 테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겠죠. 2번,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당사자의 주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3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 요거는 뭐죠? X입니다. 사실상 장애가 아니라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뭐못 간다 이런 거는 아니고 법률상 장애를 의미합니다. 4번,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X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해주고요.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그 기간은 주장이 없더라도 당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어떤 채권이 1년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 발생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 채권도 당연히 1년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X입니다. 반대 채권도 꼭 1년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겠죠. 옳은 것은 2번이네요. 자, 6번 문제죠. 제척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X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효과는 소급표가 있지만 제척 기간은 소급표가 없고요. 2번도 X죠.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 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제척 기간이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점유보호증후군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인데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따라서 재판상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보시면 채권 양도의 통지는 권리 행사가 아니죠. 따라서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 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4번.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제척 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법정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된 이유가 당사자의 책임질 수가 있는 사유냐 없느냐 그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4번이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게 무슨 말이죠? 시작점이죠.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면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정지 조건부죠? 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부 채권의 기산점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X가 되고요.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아니, 다시입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담배를 안 피우고 제처에게 약속을 했으면, 제처는 언제 담배를 피지 말라고 저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면, 담배를 피면이죠. 그래서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안 때가 아니라 위반 행위를 한 때거든요. 따라서,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 채권은 환자가 퇴원한 때로부터 소멸되어 진행한다. X예요. 자, 우리 판례는 이런 채권은 그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수술했습니다. 그러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그때부터 소멸시가 진행되고 또 입원부 채권은 뭐죠? 입원이 끝난 때부터. 그러니까는 결국은 모든 채권이 포괄해서 한꺼번에 소멸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치료비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가 따로따로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5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성금 채권이죠. 그럼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 진행될 테니까 구상금 채권은 불법행위 시부터 소멸시에 실행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소멸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또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 행사하거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한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4번을 보시면 환매권 후 행사 결과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환매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함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S인 거죠. 다시 말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채권은 언제부터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상태가 돼야 비로소 채권 행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4번, 환매권 행사 결과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말 그대로 행사한 때부터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니까 환매권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 테니까 환매권 행사한 때가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함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죠.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겠거든요. 변호사, 법무사, 뭐 건축사 이런 전문가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다. 이에 반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 연예인, 노무자 채권은 1년짜리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3년이나 1년짜리라 하더라도 판결로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또다시 10년짜리가 된다거든요. 그럼 1번 변호사니까 전문가죠. 전문가 채권이니까 몇 년에 3년이고 1번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여관, 숙박과 관련된 채권이죠. 4번 연예인, 노무자 임금 채권 1년짜리죠. 그 다음에 5번 음식점,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이 1년. 그러면 2, 4, 5번은 뭐죠? 1년짜리죠.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 확정된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10년짜리가 되기 때문에 3년의 단기 소멸 시효는 1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모두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 다시 말하면 1개월 이내 기간으로 정한 요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기억은 뭐죠? X. 10년이 아니라 뭐죠? 3년이죠. 니은번,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 채권, 이것도 뭐죠? 3년짜리가 되고요. 디귿번,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X죠.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니까 이건 일반 채권이고요.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게 되는 거죠. 1번, 도급을 인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죠. 그럼 결국은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12번입니다. 1년간 단기 소멸시효죠. 최근에는 이렇게 1년, 3년 단기 소멸시효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전문가 채권은 뭐죠? 3년이죠. 그래서 2번, 공인행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짜리입니다. 13번이죠.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 보시면 연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다른 연대 채무자도 갚을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X고 해드리고면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그 부담 부분에 하나요. 다른 연대 채무도 면한다, 면제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 보시면 금전 채무의 이행 지출을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이죠. 자, 우리가 일단 그 지연손해금은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같거든요. 그래서 금전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 지연손해금도 뭐가 되는 거죠? 10년이 되는 것이므로 금전 채무 이행 지출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X고요. 10년짜리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15번이죠. 자, 소멸시효 중단, 뭐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므로 그 중단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죠. 물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시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가압류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됐어요. 그럼 이 가압류가 무효인 거죠. 가압류가 무효니까, 가압류 안한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테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이거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에 대해서 병이 보증을 썼습니다. 병이 보증인이고 갑이 채무자, 주채무자인 거죠. 근데 만약 을이 자신의 채권을 주채무자인 갑에게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해서도 중단되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중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증인에게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만 미치고요. 주채무자에게는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는 질문은 X고요. 1번이 답이고, 역으로 보증인 채무에 대해 시효 중단 효력은 주채무자에겐 효력이 없다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5번인데, 자, 원래 응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5번,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다면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 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지문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 보시면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을 미성년자가 단독을 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시효 중단도 밑에 설명이 나온 것처럼 관리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 같은 미성년자는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이 답이 되고 4번이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채권 일부의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채권 전부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X입니다. 밑에 설명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 재판상 청구했다면 그 재판상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기 때문에 채권 전부의 소멸을 중단시킨다는 질문은 X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도 좀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매수인의 이전 등기 충고권은 채권적 충고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번은 이제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가 나오네요. 일단 정지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소멸시효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는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2번, 3번, 4번, 5번은 맞아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천재 그 밖의 사변으로만은 소멸시효의 정지는 그때는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거든요. 따라서 1번 천재 그 밖의 사변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1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지문이고 6월이 아니라 1년이고 답은 1번이고 나머지 2, 3, 4, 5번은 전형적인 소멸시효 정지 사유니까 꼭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갑이 뭐죠? 채무자예요. 그 다음에 갑도 병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줘서 8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병은 뭐죠? 채무자입니다. 자, 근데 갑이 병으로부터 3천 너무 적당하죠? 8천만 원 할게요. 8천만 원을 받아봤자 을이 가져갈 테니까 갑이 채권 행사하고 있지 않는다면 갑의 채권자인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조심할 것은 지금 을이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이 8천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을이갑에 대한 요 1억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병은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이 병에게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지가 을의 채권이 소멸시가 완성됐든 안 됐든 간에 병은 갑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므로 병은 을의 채권이 소멸시가 완성됐으면 뭐할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보시면 책감자 대위 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게 뭐죠? 병이 제3채무자.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1억 채권이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형할 수 있다. X 원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누구한테요? 갑에게 갚으라는 것이지 을에게 갚으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답은 뭐죠? 4번이고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 틀에 관한 설명은 일단 지금 우리 소멸시효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시효를 취해요. 특히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판례 태도고 판례 태도는 절대적 소멸을 취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따라서 판례 태도를 설명한 것인데 기억,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시효 완성 후의 변제는 현존 채무에 대한 변제다. 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이든 용익물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니까 완성 후의 변제는 빚의 변제, 현존 채무가 아니라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죠. 기억은 아니네요. 니은번,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변제하면 악의 빚의 변제로서 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채권이든 용익물권이든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변제하는 것은 악의 빚의 변제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것번 시효 이익의 포기를 설명할 수 없고 시효 이익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는 질문이지만 큰 의미는 없겠죠. 예를 들면 민법상 등기된 부동산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시효 기간의 경과만으로 등기된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우리 판례는 용익물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미음번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 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 원형이 없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따라 답은 니은 니금 미음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설명드린 것. 절대적 소멸시효에 따른다면 우리 판례 입장은 채권이든 용익물권이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87페이지 22번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